결국 기억을 잃고 코마 상태에 빠진 소문이의 상황을 볼 수 있었죠. 생각보다 머리가 좋은 악기였던 것 같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원작에서 등장하는 그대로 스토리가 이어진 것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세계관 최고 카운터가 사라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꽤나 위험한 상황에 놓인 카운터들의 상황이 되었죠. 이어진 9화 예고 영상에서 우리는 소문이가 지켜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소문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라고 말하는 감옥탁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다음 9화 내용의 주제가 되는 대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융에 갇혀버린 소문이는 떠올리기 싫은 그날과 다시 마주하게 되는데요. 떠올리기 싫었던 그 녀석과도 마주하게 됐죠. 먼저 악기지만 등장이 너무나도 반가웠던 지청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지청신이 소문이의 부모님을 죽인 녀석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울먹이며 교통사고 장면을 힘없이 바라보고 있는 소문이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보니 융의 어딘가로 빠져 과거 부모님의 사고 장면과 다리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던 장면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예고 장면 속에서 소문이의 머리를 쥐고 있는 지청신의 모습을 보니 과거 모든 장면을 보여주는 네가 지청신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한데요. 소문이를 괴롭게 만들기 위해 해당 행동을 한 것 같아 보이지만, 반대로 해당 상황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며 오히려 2차 각성하게 되는 더욱 강력해질 소문이가 되는 데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더욱 강해져 코마에서 빠져나올 소문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또한 남은 애차가 단 4회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 이번 사건을 통해 각성하게 될 소문이가 될 것 같은데요. 융에서 썩고 있다가 기다리던 소문이를 만난 지청신에게는 행운의 순간이 되겠지만, 반대로 지청신을 만난 소문이에게도 해당 상황이 도움이 될 순간이 될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하지만 상황상 고맙기도 한 지청신의 등장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해당 상황에서 하나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지청신과 마주했다면 도대체 소문이는 어디에 빠진 건지, 지청신이 등장할 수 있는 곳에 하나는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던 건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장소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 흥미로운 전개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실이 아닌 상황에서 마주한 소문이와 하나 장면이 이전 시즌에서도 등장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이번 상황 역시 당시를 떠올리며 추억하게 되고 또다시 각성할 소문이의 상황에 역시나 하나가 큰 도움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어 보이죠. 이제는 든든한 파트너가 된 두 사람인 만큼 감동 가득한 장면들을 연출해주길 애청자로서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문이가 코마에 빠지면서 융에 있는 위겐 역시 처음 보는 어딘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렇할 활약이 없었던 카운터 파트너들이라 극 후반이 될 다음 주부터는 파트너들의 상황 역시 흥미로운 전개들로 연출되지 않을까 싶고, 카운터들과 파트너들 모두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모두가 더욱 강력해지는 마지막 상황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이런 전개들과 재등장한 지청신의 상황까지 이어질 9화가 정말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문이를 뺏긴 필관과 마주석의 이후 전개도 궁금해지죠. 나머지 카운터들이라도 먹어 삼켜야겠다는 필관을 볼 수 있었는데, 카운터들과 마찬가지로 필관 역시 더욱 강력해진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때문에 극 후반으로 가면서 더욱 흥미진진한 전투들을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이어질 9화 카운터들에게는, 또 악귀 녀석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